자,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공학은 여러분들이 통신공학 그러면은 이제 이동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통신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데 통신이론이 이제 펀더멘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엠스라고 얘기하는 이게 벽돌폰이었었지. 88 올림픽 때 그게 이제 FDMA 있었었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노키아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노키아. 그리고 캘컴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는, 요 IS 95폰이었었죠. 그래서 옛날에 준, 핀, 이런 것들이 2G폰이라 그랬었지. 폴더폰 같이 생긴 거. 이게 이제 노키아가, 지금은 망했지만, 이때는 이제 전 세계를 평정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캘컴이 이걸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가 세계 최초의 상용화 나라가 되면서 이게 이제 3G를 거의 뭐 휘어잡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HS로 시작하는 거 있지? 뭐 HS, 뭐 DPA, HS, UPA, HS, PL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3G 폰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G로 넘어가면서 OFDM이 이제 등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랬어? LTE가 뭐냐면은 3.9G야. LTA가 이게 4G야, 4G. 4G.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진화를 한다. 진화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상당히 좋은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것도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LTA하고 LTA, 여기 A가 빠졌나? 프로. LTA에 프로잖아, 그지? 뭔가 좀더 있어 보이는 그런 건데 이거는 릴리즈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야. 릴리즈 가지고 여기서 이제 릴리즈 8, 릴리즈 9, 요거는 LT라고 LT. 그다음에 릴리즈 이렇게 쓰면 또 어렵지. 10. 이게 이제 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아. 응? 버전. 여기까지가 LTA라고 그러는 거야, LTA.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13, 14가 프로자를 붙여주는 거야, 프로자를. 프로자를 붙여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제 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뭐야? OFDM이 뭐냐? 미모가 뭐냐? 이런 거 있지. 그다음에 뭐 컴프가 뭐냐? 응? 이런 거. 이게 아주 뭐 약방의 감초야, 여러분들이.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몰 셀. 이게 이제 하드고들랑 왜냐하면은 통화 역량이 증가하는 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로 스몰 셀 기술이야. 응? 스몰 셀. 그래서 이 스몰 셀은 여러분들이 뭐 피코, 뭐 팸토 이런 것들을 스몰 셀이라고
지칭을 해요. 응? 스몰 셀. 자, 그러면 이제 통화 용량이 자꾸 증가하면은 어떻게 할까? 잘 봐봐. 내가 여기서 휴대폰 가지고 땅땅땅땅 동영상을 뭐 땅땅땅땅 본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지국으로 가면은 기지국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 요 정도 반경에 하나 기지국을 갖다 놓고 그 기지국이 광케이블로서는 넘겨주면은 엄청난 용량도 커버할 수 있지. 이게 되겠어요? 자, 봐봐. 여러분들 있잖아. 기지국으로 다 몰리는 거하고 여기다가 펨토셀이라는 기지국 하나 조그만 거 갖다 놓으면은 이 펨토셀이 여러분들 트래픽을 다 수용해서 광케이블로 넣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게 스몰셀이야. 스몰셀이 다 뭔지 모르겠는데 작다는 거야.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15승. 그지? 맞아요? 이건 10에 마이너스 12승. 그지? 이런 걸 스몰셀 기술이라 그래. 이거 왜 나왔냐? 그러면 이거를 능동적으로 대체하려고 나왔어. 그러면 이거 말고 기존의 셀이 뭐예요? 기존의 셀이 바로 뭘까? 기존의 셀은 마이크로셀 같은 게 기존의 셀이야. 그러면 이게 서로 간섭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지?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거야. 그 기술이 바로 뭐냐? ICIC, 이 ICIC 컴프.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만 알으면은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응? 이해돼요? 막 이렇게 되면 간섭이 뭔지 알지? 응? 간섭, 인터피런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그게 3대 기술이 요구란 말이야. 자, 정리하자. 자, 스몰셀이 왜 필요하다고요? 이래서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어? 등장 배경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뭐야? 간섭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3대 기술이 빵빵빵 요 기술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야, 너 스몰셀이 뭔지 설명해 봐. 그러면은 내가 항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뭐 여기 뭐 여기 뭐 세 마디만 해라. 그럼 만점이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두 마디도 못 해. 두 마디도. 그냥 한 마디 덜렁하고 뭐 하고 있고 아 하고 있고 안 돼. 세 마디 해라. 이렇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가 스몰셀이 뭐냐? 그러면은 스몰셀의 정의, 등장 배경, 종류, 부작용, 해소 방안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걔는 퍼펙트한 거야.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 아주 뭐 극히 드물어. 대부분 다 뭐 스몰셀이 뭐야 그럼 아 뭐 조그만 셀이고요. 뭐 그런 벌써 떨어지는 거야. 응? 장점이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셀이 뭔지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왜요? 하나의 기지국이 전파 방에서 통화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셀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셀이 왜 바로 주파수 활용을 극대화해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이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주파수 자원은 돈이지.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 이해돼? 돈도 한정돼 있잖아. 주파수 자원도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이 쓰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기술이다? 그게 바로 셀 누라 기술이야. 셀 누라. 응? 근데 이게 옛날에는 자동차에서만 가능했어. 왜? 배터리 문제를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배터리 감당을 못해서 셀루라가 초창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카폰이라 그랬어. 카폰. 자동차의 폰이다. 왜? 자동차 배터리 이용해서 통화했거든.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카폰이라는 사람 없을걸? 그지? 다 이 정도 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그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극대화하려고 셀을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셀 반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가입자 수용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강남의 셀 반경보다
그 강서의 썰 반경이 훨씬 더 커. 왜? 강남에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가입자를 커버하려면 썰 반경을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지? 셀이 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통사 같은 데 가면 이제 셀 프레이밍 같은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이게 뭐다 하는 거 정도만 봐주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요거 하나 정도 아시면은 되겠고, 셀 프레이밍은 뭐 그거 해주는 거다.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야. 전방향과 지향성. 자, 전방향과 지향성. 이게 지금 현재가 5G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가 애트리라든가. 보통 여러분 초창기 기지국을 그림을 그리면 이게 초창기 기지국의 모양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잘 보면은요. 이 셀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 봐봐. 지금 셀 3개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게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이게 지향성 셀이야. 그러니까 이쪽만 지향을 하는 거지. 그치? 이해되겠어? 지향성 셀. 지향성 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여기서 잘 보자. 요렇게 한 사이드만 얘기하면은 이게 수신 안테나.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한 사이드만 얘기하면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게 왜 두 개가 떨어져서 이렇게 수신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공간 다이버시티 기술을 쓴 거야. 공간을 떼어놨지? 다이버시티 왜 하는 거야? 무선통신의 페이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지? 그래서 이게 몇 개 가지고 했어? 수신 두 개 가지고 있지? 공간을 떼었지?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 그래서 페이딩 때문에, 무선 통신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때문에 요 두 개 안테나 가지고 수신을 하고, 송신은 요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폰이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무슨 셀이다? 지향성 셀이라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어. 이건 뭐야? 이건 무지향성 셀이야. 그래서 섹터라 그래, 이거를. 이거를 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반경 360, 안테나 하나 가지고 하고, 안테나는 여러 개 쓰지? 60, 120, 180. 자, 지금 내가 그린 거는 몇 도야, 지금 이거? 120도지. 이걸 또 쪼개면 얼마가 돼? 60이 되는 거야, 60. 응? 그래서 이거는 지향성 셀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는 아주 촌동네. 그지? 용량이 적은, 트래픽이 적은. 여기는 뭐야? 용량이 많은, 트래픽이 많은 시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비교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펨토셀, 피코, 마이크로, 매크로, 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넓은, 그게 메가,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보통 여러분들이 요 마이크로 셀을 내가 지금 저기다 그려놓은 거야. 응? 자, 마이크로는 얼마? 1kg. 피코 50m. 펨토 10m.
이게 이제 가정 내 기지국의 개념이야. 정이 되겠지? 이거는 이제 위성에 쓰는 엄청나게 넓은. 매크로는 아주 그, 저, 상간 벽지. 응?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탁, 탁, 탁. 반경이 다르지? 그래서 셀이 뭔지, 셀루라가 뭔지. 자, 셀이 뭔지 알겠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셀 반경이 작을수록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정의돼? 지향성. 영어로는 옴니라고도 얘기한다. 옴니, 옴니디렉셔널. 옴니디렉셔널. 이렇게. 이거는 디렉셔널. 이렇게.